이대로는 안 되겠어. 복수를 해야겠어. 어벤져스. 직결하라. 와!
Here comes a wave meant to wash me away. A tide that is taking me under. Swallowing sand left with nothing to say. My voice drowned out in the thunder. But I won't cry, and I won't start to crumble. Whenever they try.얘들아 안녕. 3주간 너희를 가르칠 수 있어서 행복했고 밖에 나가서도 여기서처럼 잘 지냈으면 좋겠다. 웨스트포인트 듀크, 예일, 보스턴 모두 사랑해. Bye guys. For all the four classes I taught in 17's HAFS camp, I love you and thank you for your class participation. I love you. Oh oh, 사랑해. You oh oh. Bye. Hello, hello. Thank you all for the past 3 weeks. 어려운 디베이트 수업과 어려운 주제들과 그리고 높은 쌤의 기대치를 잘 따라와줘서 고마워. 그리고 많은 것을 배우고 일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션덕들 고마워. 얘들아 17일 동안 수고 많았어. 쉽지 않았을 텐데 수업 잘 들어줘서 고맙고 NYU, 프린스턴, 시카고 그리고 큐트 little 미시간 고맙고 사랑해. 안녕. 워싱턴, 벤더빌트 그리고 다트무스 그리고 선생님이 가장 아끼는 옥스퍼드 친구들아 캠프 기간 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선생님이 캠프 끝나고도 너희를 계속 응원한다는 거 잊지 마. 그럼 안녕. Johns Hopkins, Stanford, and Oxford 그리고 마지막 우리 MIT 애기들까지 3주 동안 선생님이 너희들을 만난 건 정말 나에게 있어서 큰 기쁨이었던 것 같아. 밖에 나가서도 keep debating 그리고 얘들아 모두 정말 아끼고 사랑해. 안녕. MIT 콜로라도 칼텍 안녕. 3주 동안 선생님 수업 잘 따라와줘서 고맙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디베이트 참가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리고 웨스트포인트 말은 잘 안 들었지만 그래도 너네 덕분에 선생님이 너무 즐거웠어. 나가서도 꼭 대학교 와서 꼭 선생님이랑 보자. 안녕. Hello, Northwestern, Columbia, Purdue, and Harvard. I love you all guys and I will gonna miss you. I love you. Chicago, Carnegie Mellon, SNU, Cornell. 우리 반 친구들 저 잘 따라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더 행복하길 바랄게요. 진짜 고마워요. 사랑해. 우리 UCLA, 캠브리지, 유펜 그리고 일리노이까지 3주 동안 정말 수고 많았고 수업 잘 따라와주고 저 좋아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밖에 나가서도 생활 잘하고 사랑합니다. 얘들아 안녕? 우리 일리노이, 미시간, 노스웨스턴 다 디베이트 공부하느라고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 우리 아직 다 가르쳐준 게 충분하지 않으니까 다음 캠프 때 꼭 다시 와서 선생님한테 더 배우도록 하자. 알겠지? 그리고 우리 프린스턴 반 친구들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사랑해 프린스턴. This house believes that you were the best students at HAFS camp. 보이세요? 자, 우리 1번은 항상 뭐지? 잘 씻기! 여러분, 우리 집에 가서도 잘 씻어요. 우리 머리 감을 땐 샴푸! 샤워할 땐 바디워시! 머리 감고 나서는 잘 말리기! 아, 그리고 우리 내일 매장 가는 반! 여러분, 자유! 우리 내일 기상 시간은 늦게라도 돼! 자, 우리 마지막! 아픈 사람! 얘들아, 아프지 말고 건강해야 해! 자, 그러면은 해산! 나이트 가드! 그레이스! 에이미 쌤이야! 너희 입수할 때 짐 풀고 첫날 롤콜하던 게 얼마 안 지난 것 같은데 벌써 캠프가 거의 끝이 났네? 너희들도 그리고 선생님들도 즐거운 일도 많았고 동시에 힘든 일도 많았지만 모두 잘 마무리하고 행복하게 갈 수 있도록 하자. 지금까지 정말 수고 많았고 고마웠어! 안녕! 얘들아, 안녕! 나이트 가드 디에고 선생님! 피터 쌤이야! 3주 동안 고생 많았고 건강하게 잘 지내줘서 고마워. 얘들아, 파이팅! 잘 가! 안녕, 얘들아!
파트가 된 아쌤이야. 3주 동안 정말 수고 많았고 우리 1층 친구들은 한 명의 퇴소자도 없이 무사히 잘 맞춰줘서 정말 정말 고마워. 나가서도 지금처럼 막 건강하고 밝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 얘들아 사랑해. 네, 안녕. 4층 나이트가드 현정쌤이야. 먼저 3주 동안 고생 많았고 학교에서는 힘들었을 텐데 기숙사에서는 좀 어땠니? 앞으로도 나가서 건강하게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어. 얘들아 안녕. 얘들아 안녕. 5층 나이트가드 브라이언이야. 3주 동안 큰 사고 없이 지내줘서 고맙고 집에 가서는 부모님 말씀 잘 듣길 바래. 그리고 훌륭하게 커서 나중에 만나자. 안녕 얘들아. 나 알렉쌤이야. 기억나지? 3주 동안 정말 수고 많았고 이제 헤어질 생각을 하니까 살짝 섭섭하기도 하니 꼭 집에 가서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건강하게 컸으면 좋겠다. 잘 가라. 얘들아 안녕. B동 나이트가드 B동 6층 나이트가드 선생님 미우쌤이야. 3주 동안 기숙사 생활하면서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아서 그 점은 내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그래도 지금 보냈던 시간들이 너희들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선생님도 너희들 만나서 행복했고 정말 좋은 추억으로 남길 수 있을 것 같아. 조심해서 집 잘 들어갔으면 좋겠어. 안녕. 얘들아! 잘 가! 얘들아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지내. 안녕. 선생님 얘가 자꾸 때려요. 보여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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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야지. 모두 집중. 선생 안 좋아한다고. 이제 데일리 테스트 칠 거니까 가지고 있던 거 다 집어 넣으세요. 자 시험 볼 거예요. 이제 닫아요. 닫아. 닫아요. 닫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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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쌤 죄송해요. 자 이제 시험 보고 할게요. 선생님 아직 보시면 안 되는데. 쌤 우리 다음 필링이 뭐예요? 잘못했어요. 안되는데. 또 몰랐어. 쌤 시험 보고 있어. 시험 보고 있어. 시험 보고 있어. 자 여러분 특강 소감문을 가져오셨나요? 이거 완전 페일 것 같다 오늘. 난 오늘도 만점. 여러분 선생님 여기 매스 엉망 진창이라고 돼 있는데 진창이라고만 써도 돼요? 안 돼요? 돼요? S 붙이면 틀려요? 돼요? S 붙이면 틀리지. 여러분 그렇게 할 말 많으면 나와서 하세요. 안녕 다트머스. 너희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했던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네. 선생님은 그새 너희와 정이 들었는지 아쉬운 마음이 든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게 어려웠을 텐데도 끝까지 함께해준 너희들이 너무너무 대견스러워. 이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도 선생님이 했던 말 잊지 말고 행복하게 지내야 해. 보고 싶을 다트머스 15명 선생님과 함께해줘서 고마워. 사랑해. 그라운반 안녕. 셀리 선생님이야. 너희들이 이제 3주 캠프를 끝내고 집에 간다는 게 믿겨지니? 선생님은 사실 이 영상을 찍는 지금도 잘 실감이 안 나. 이제 너희들 모두 3주간의 캠프를 끝마치고 각자의 일상, 각자의 학교로 돌아가겠지만 3주 동안 브라운반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했던 조금 시끄럽지만 행복하고 즐거웠던 추억들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선생님이 브라운반 애들 모두 많이 보고 싶을 거야. 안녕 브라운반 사랑해. 코넬반 안녕. 베네시아 쌤이야. 벌써 3주가 지나 이렇게 헤어질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슬픈 것 같아. 그동안 쌤 믿고 따라와줘서 정말 고마워. 쌤은 우리 예쁘고 사랑스러운 코넬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정말 행복했어. 이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우리 그동안 함께 했던 추억들 꼭 잊지 않아줬으면 좋겠어. 코넬반 사랑해. 안녕하세요. MIT 반 LJ 선생님이에요. 엊그제 여러분들이 합스 캠프에 온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나 많이 지나서 집에 가는 날이 되었어요. 이때까지 즐거운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떠나는 날은 그 모든 것들이 예쁜 추억이 돼서 오래오래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모두 정말 고생 많았고 앞으로 잘 지내도록 해요. 선생님 약속. 그러면 모두 잘 가요. 고생 많았어요.
우리 SNU 안녕, 다미쌤이야. 3주라는 시간이 엄청 길어 보였는데 이렇게 빨리 지나갔네. 캠프가 끝난 지금 다들 시원섭섭한 마음일 것 같아. 3주 동안 너희들이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면서 한층 성장했다고 선생님은 생각해. 이제 방학도 얼마 남지 않았고 각자의 학교로 돌아가겠지만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 선생님은 항상 응원할게. SNU 안녕, 사랑해. 조이스탄 안녕, 조이쌤이야. 우리 첫날 만났던 게 어저께 일 같은데 벌써 마지막 날이고 내일이면 헤어진다니 선생님 좀 아쉬운 것 같아. 여러분들 캠프 생활하느라 정말 수고 많았고 이제 우리 같이 했던 추억들이 정말 좋게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수고 많았어요. 조지타운 사랑해. 노예 안녕, 루시쌤이야. 우리가 어색하게 인사 나누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캠프가 끝나고 너희와 작별한다니 쌤이 많이 아쉽다. 3주 동안 쌤 잘 따라와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수고 많았어. 얘들아 잘 지내. 사랑해. 자 얘들아 주줄 이제 출발. 출발. 우리 이따 매점 가는 거 아니야? 헬로 에브리원.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콜로라도반 담임을 맡고 있는 패트릭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 여러분이 수업을 하는 동안에 과연 우리 담임 선생님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해 볼까요? Let's go. 자, 여기가 바로 담임 선생님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실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시건 담임 선생님, 미시건 담임 선생님. 아, 네. 혹시 지금 뭐 하고 계신가요? 아, 저 상담 일지를 작성하고 있는데 저희가 14명이라서 언제 다 쓸지 모르겠어요. 아, 혹시 누구 거 쓸지 봐도 될까요? 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 이거 네, 프라이버시예요. 알겠습니다. 돌마무, 거래를 제안한다. 자, 다시 갑니다. 선생님, 혹시 어디 반 담임선생님이시죠? 아, 저 칼텍반 담임입니다. 근데 혹시 지금 뭐하고 계신가요? 저희 반이 오늘 시험을 봤는데 제 시험이 10명이네요. 10명이요? 네. 그 혹시 통과 기준이 몇 개죠? 저희 반 15점이요. 아, 아까 보니까 그 학생 점수가 10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유, 빨리 다른 곳으로 가보도록 하죠. 선생님. 네? 어, 선생님 혹시 어디만 담임 선생님이시죠? 아, 저희 보스턴이요. 보스턴. 네. 지금 근데 뭐하고 계신가요? 아, 저희 지금 블루스티커 체크하고 있어요. 아, 혹시 보스턴만 블루스티커 한번 봐도 될까요? 아, 안 돼요. 왜 안 돼요? 알려줄 수 없어요. 아, 알겠습니다. 여기 보스턴만 담임 선생님 참 비밀이 많으시군요. 알겠습니다. 아, 이거 참 담임 선생님들 일도 쉽지만 않은 것 같네요. 이게 무슨 소리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해요. 저희의 거네요. 이게 무슨 일이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선생님. 네. 네. 혹시 어디 반 담임 선생님이시죠? 아, 저 버클리 담임 리나입니다. 아, 버클리 담임 선생님이시네. 근데 혹시 지금 무슨 상황인지 잠깐 설명해 주실까요? 아, 저희 오늘 초등부 전화 통화가 있어서 핸드폰을 켜놨는데 다른 네네. 데서 전화가 왔네요. 아, 그래요? 아, 저 근데 이게 배터리가 없어서 충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갤럭시 충전기 있으신가요? 갤럭시요? 네. 어, 그거 아이폰 아니에요? 아, 아이폰. 혹시 아이폰 충전기 있으신 분? 네, 케일리 선생님. 아, 네. 와주시겠어요? 네. 이건 또 무슨 상황인가요? 바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아, 네. 네. 선생님. 네.
혹시 어디 반 담임쌤이시죠? 아, 저 카네기 멜론반 담임입니다. 아, 카네기 멜론반. 네. 혹시 방금 무슨 상황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니, 우리 학생... 아, 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까 좀 확인을 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특강 소감문을 제대로 쓰지 않은 우리 카네기 멜론반 친구들 때문에 담임선생님이 참 고충이 많습니다. 네. 오! 이건 또 무슨 일일까요? 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희 반에 명철이... 아, 명철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어,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어디 반 담임쌤이신가요? 저는 벤더빌트반 담임입니다. 아, 벤더빌트반. 네. 혹시 방금 어떤 상황인지 설명 좀 간단히 할 수 해주실 수 있을까요? 방금 저희 반에 한 학생이 명철을 지금 세 번째 망가뜨리고 있거든요. 아, 네네네. 그래가지고 정말 제 명철은 완전 멀쩡한데 이 학생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혹시 이 학생 네. 이름이 비키인가요? 아, 네, 비키입니다. 아, 참, 명철 잘 부러뜨릴 것 같이 생겼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지금 벤더빌트맨 선생님이 네, 말은 웃고 계시지만 상당히 네, 제가 이번에는 보건실이 있는 4층으로 와봤습니다. 과연 이 4층에 있는 학생들은 누가 보건실을 가고 싶어 할지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잠깐 조용 조용. 자, 보건실 가고 싶은 친구들 좀 알려주세요. 보건실 가는 삼촌 좋아요. 내가 정말 너무 아파요 하는 삼촌.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어디 반 담임선생님이시죠? 아, 저는 워싱턴 반 담임선생님입니다. 아, 워싱턴 반. 네. 반 이름이 잘 안 보일 정도네요. 인기가 조금 많습니다. 아, 네. 근데 인기도 많으시고 여기 보건실 가고 싶은 친구들도 많네요. 네, 보시다시피 아픈 친구들이 항상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침마다 이름 불러가지고 데려갑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저는 이제 아이들 데리고 보건실 가봐야 해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시고요. 네. 보건실 가고 싶은 친구들이 많나 싶을 정도로 진짜 활기차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워싱턴만 아이들이 보건실에 다 들어갔으니 이번에는 한번 2층 복도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이 끝난 선생님을 아주 운이 좋으면 촬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와, 이제 곧 담임선생님이 나오려나 봅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담임선생님,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선생님, 혹시 어디 반 담임선생님이시죠? 저 일리노이 반. 아, 네. 일리노이 반. 네. 선생님, 혹시 지금 시간이 몇 시죠? 지금 3시네요. 어, 3시에 혹시 뭐 할 일 있으신가요? 아, 지금 키즈노트 올려야 되는데, 아... 아, 키즈노트. 네네. 키즈노트 혹시 뭐죠? 아, 매일 아이들 사진 찍어서 네. 부모님들 보실 수 있도록 업로드하는 게 있거든요. 네네. 아, 근데 3시가 넘었는데 네네. 좀 늦어지는 것 같네요. 혹시 사진 몇 장 올려야 되죠? 15장 이상 매일 올려야 됩니다. 그럼 혹시 지금 찍으신 사진 개수가 네, 들어가서 좀 더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초등학교 6학년 담임 선생님들이 여러분 학생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나 제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하, 역시나 다들 많은 고민거리를 안고 있었고 또 다양한 업무들을 하고 있었네요. 자, 이런 선생님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 모두 함께 파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자, 다 함께 초 6 귀 요 미 즐 사 랑 해 안녕. 맞아. 빈칸이니까 틀렸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근데 어웨이크에 민쌤한테 했는데 이거는 아, 이거 봤네. 아, 이거 좀 있지 않을까? 근데 진짜 근데 다들 특강 소감문은 거두셨어요? 아, 당연히 거뒀죠. 진작에 거뒀죠, 이거. 다들 빠르시네. 어? 선생님, 거두셨어요?
당연했죠. 저희 반 저한테 왜 그러세요? 낸지가 언제 됐는데 언제 낸지 언젠데요? 근데 블루 스티커 누가 1등이었죠? 아 당연히 저희 반이죠. 아, 그거 우리 반인 것 같은데 우리 반 아니에요? 에이, 네.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선생님 저번에 베라 먹었잖아요. 같이 먹었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도대체 왜 그러세요? 도대체 왜 그러세요? 아 선생님 근데 요즘에 쌤 반 분위기 어때요? 우리 애들? 요즘 완전 진지하지. 아 진짜? 진짜 열심히 해. 뭐 공부를? 아니 혹시 설마? 아이엠 그라운드 자기 소개하기. 다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옥스퍼드반 안녕. 그동안 진짜 수고 많았어. 너네가 최고인 거 알지? 캠프 나가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 화이팅! 스탠퍼드 고마웠고 앞으로도 많이 보고 싶을 거야. 선생님이 항상 응원하고 있을게. 우리 다시 만나는 날까지 행복하게 잘 지내. 안녕! 우리 멋진 웨스트포인트반 애기들 선생님이랑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 멋진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예일 안녕. 꼭 원하는 BTS 콘서트 가시고 남은 방학 재밌게 보내요. 내가 응원할게요. 안녕. 예쁘고 귀여운 우리 전업이들 안녕. 많이 보고 싶을 거야. 잘 지내. 루실레이 안녕. 만나서 반가웠고 쌤이 항상 응원하고 있을게. 우리 더 성장해서 꼭 다시 만나자. 안녕. 시카고 I miss you guys already. I will always love you. 착하고 의젓한 우리 주크반 친구들 안녕. 선생님이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응원할게. 고맙다. 얘들아 사랑해. 갱빌즈반 안녕. 3주 동안 너희들의 담임 선생님을 맡았던 해나쌤이야. 정말 힘든 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캠프 모두 다 잘 맞춰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 다들 정말 수고 많았어. 선생님이 그렇게 막 텐션이 높지도 않고 재밌는 사람은 아니라서 너희들이 원하던 담임 선생님은 아니었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나름 즐거운 시간 보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마음속으로 항상 응원할 테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모습 계속 남아줬으면 해. 다들 안녕. 집에 잘 조심히 들어가. 하버드만 안녕. 소피쌤이야. 애들아 드디어 3주가 지나고 집에 갈 때가 됐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쌤이 너네가 이 캠프 동안 되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는 마음에 가끔 무섭게 했었는데 지금은 생각해보니까 그냥 많이 웃어줄걸? 좋은 말만 할걸. 후회가 좀 된다. 그래도 쌤 마음 알지? 애들아 3주 동안 정말 수고 많았고 만나서 반가웠어. 잘가. 요! 헤나유! 선생님이야. 그동안 고생 많았고 선생님 많이 부족했을 텐데 선생님 믿고 따라와줘서 너무 고마워.
처음으로 이런 캠프 와서 공부하기도 힘들었고 바쁜 스케줄 때문에 피곤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잘 버텨가지고 해서 선생님은 그냥 고마운 마음뿐이다.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또 만났으면 좋겠어. 그동안 고생했어. 예나 화이팅! 얘들아 안녕. 너네들의 담임생 데뷔 데뷔쌤이야. 3주간 여전히 끝났지만 우리 인연은 정말 영원할 거야. 얘들아 사랑해. 우리 퍼듀반 아니 우리 파듀반 그동안 4층 맨 끝반이라 오르락내리락 정말 힘들었을 텐데 선생님은 너희들과 함께한 그런 시간들마저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웠어. 비록 너희들은 조금 힘들고 집에 가고 싶었겠지만 선생님은 정말 소중한 기억, 잊지 못할 추억 많이 만들었으니까 너희들도 집에 가서 항상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만나서 반가웠고 다음에 볼 수 있으면 또 보자. 안녕. 콜롬비아반 얘들아 안녕. 제니쌤이야. 얘들아 3주 동안 단어 외우고 숙제하느라 진짜 많이 힘들었지. 우리 콜롬비아반 너무너무 수고 많이 했고 이제 돌아가서는 푹 쉬어 얘들아. 그래도 캠프에서 했던 공부 다 잊지 말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 콜롬비아반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반 참 다사다난했지만 그래도 쌤이 너희들이랑 함께했던 3주 동안 정말 많이 즐거웠어. 얘들아 정말 사랑하고 그럼 안녕. 아 이런 걸 또 아 프린스 안녕. 앨런 쌤이다. 너희들이 못생겼다고 싫어 앨런 쌤. 그래도 이제 갈 때 되니까 나 보고 싶지 않아? 보고 싶다고? 아니라고? 아이 그러면서 또 울 거잖아. 다 알아. 야 서진이 양우 울지 마. 쌤 여기 있잖아. 얘들아 프린스턴 반 3주 동안 몬생이 선생님 보면서 많이 힘들었지. 나도 너희들 보면서 힘들었어. 근데 우리 이제 빠이빠이 하니까 마지막은 좀 이제 재밌게 장식하려고 쌤이 울지 않고 여기 나와서 말한다. 프린스턴 반 3주 동안 정말 고생 많았고 선생님 전화번호 010-읍읍읍읍읍읍읍읍으로 전화하면은 선생님이 언제든지 밥 사줄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하고 너희들 나중에 대학생 되면 선생님이 더 맛있는 거 사줄게. 정말 고생 많았고 우리 나중에 시간 나면 또 보자. 안녕. 안 보이지? 안 보이면 맞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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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하나 둘 셋 뿅 뿅. 다음에 봐요 제발. 잠깐만 안 봤어요. 캠 국민 프로듀서님들 안녕하십니까. 합캠 대표 진입니다. 오늘 합캠 SA 참석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오늘 지원자들의 참석 영상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It's showtime! 아, 선생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잘 지내시죠? 네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스팀쌤 대표님 좋은 심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앉으십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일에서 온 제니어리. 저는 카네기 멜론에서 온 엘렌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웃어? 야 끝까지 웃을 수 있을까? The end. 얘도 끝났네. 아 그래도 티셋은 썼으니까 C 가시죠. 네 C 가요. C 가시죠. 예일의 제뉴얼이 여기 있습니다. C입니다. 얘는 무슨 제목이 없어. 노 타이틀이 제목인가 보지. 트랜지션이 없는 건 좀 심하네.
그럼 이 친구는 그럼 C 가죠. 카네기 멜론의 엘렌 C입니다. 아야 우리 C야 어떡하지? 몰라. 아 진짜 우리 학원 청담으로 옮기자. 좋은 생각이야. 안녕하세요 개인연습생 리오입니다. 아 이 친구 피라미드 꼭대기 가야겠네. 얘는 바로 데뷔시켜도 되겠다. 개인연습생 리오 A등급입니다. 친구 소속사 없죠? 우리랑 같이 일 안 해볼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UCLA에서 온 제이입니다. 저는 워싱턴에서 온 펠리입니다. 손님 예쁘게 봐주세요. 듣기는 뭘 들어. 얘네 글을 입으로 쓰나? 마지막 문장 때문에 A등급을 말고 차네. 이 친구는 아쉽지만 B를 줘야 되겠네. 얘는 접속사를 이거밖에 몰라? 셀리씨. 네? 저희 죄송합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오디션에 슬리퍼를 신고 오는 것 자체가 좀 어이가 없네요. B입니다. 감사합니다. B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넬에서 온 헤일리라고 해요. 저는 존스홉킨스에서 온 케이틀린이에요. 아 여기 뭐 신사위원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들어와 들어와. 얘는 무슨 한 문장이 다섯 줄이야? 아 트랜지션이 끼끼빠빠를 모르네. 쟤는 어떻게 그래 1절이 없냐? 외국가도 완창하겠어? 그래도 문장을 열심히 이어가려는 노력은 했네. 쟤는 약간 쟤 이 소외 느낌 나는데? 아 어디서 F등급 냄새 나지 않아요? 그래도 이유가 세 개는 있으니까 생각을 좀 한 게 아닐까. 좀 F는 조금 심하지 않을까? 마음이 F다. 아 이거 후크는 되게 강렬하고 좋았는데 이게 너무 좀 과하지 않나?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너네 SA 중등부 선생님이야. 듀욱, 예요, 웨스트포인트. 우리 항상 행복하자. 하버드, 콜롬비아, 퍼듀. 3주 동안 SA 쓰느라 수고했어. 존 하킨스, 스탠퍼드, 옥스퍼드. I love you, baby! 캠브리지, 유펜, UCLA. 3주 동안 수고했고 고마웠고 행복하게 살아. NYU, 시카고, 프린스턴. 3주 동안 수업 듣느라 고생했어. 수고했어! 수고했어! You're free! 안녕, 초등부 SA 선생님들이야. SNUCM 코넬, 선생님이 가르쳐준 거 잊지 마. 조지타운 워싱턴 카텍, 3주 동안 모두 수고 많았어. MIT Dartmouth Vanderbilt, 앞으로도 즐겁게 SA 쓰길 바랄게. Northwestern Illinois 미시간, 3주 동안 말 잘 들어서 고마워.
Colorado. Thank you for writing your essays. Berkeley, Brown, and Boston, you're the best. One, two, see ya! Yeah!